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최소장입니다. 여기 양서면 모강리입니다. 이쪽 양수역에서도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된 두물머리 IC에서 차량 한 5분 정도 거리. 산세도 좋고 위치도 좋고요. 우리 집 오늘 만나볼 집이에요. 토지 192평 알땅이고요. 도로지분 별도로 드릴 겁니다. 우리 여기 매도자분께서 이쪽 단지 전체를 개발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확보된 도로 지분 드릴 거예요. 한 15% 내외 따로 별도로 도로 지분 문제 없이 드릴 거고, 토지 알땅 192평, 전평 60평 되는 아주 멋진 집이에요. 그리고 조경석 쌓아 올려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토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한번 볼까요? 지금 내 집 한쪽 편으로 1년 365일 이렇게 샘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대요.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하셔가지고 이 샘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도로 널찍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상수도 공급됐고요. 지하수도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상수도 이용하시고, 외부 텃밭 가꾸고 하시는 데는 지하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비싼 상수도 요금보다는 외부에 이렇게 식물들, 텃밭, 조경, 화단 가꾸시는 데는 지하수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요긴하실 겁니다. 신축주택이면서도 조경까지를 잘 가꿔놨어요. 상당한 매력입니다. 앞에 데크도 깔끔하고 프랑스식 기와 얹어놓으셨다래요. 이게 스페니쉬풍 기와하고는 또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감싸고 있는 이런 산세가 너무 좋고요. 우리 집 남동향입니다. 해 잘 드는 환경 갖추고 있고요. 입지적으로 훌륭하고요. 오늘 우리 만나볼 7억, 가격적인 매력이 저는 상당히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쪽 모강리 일대, 뭐, 토지 가격 한 180만원 정도 무난하게들 책정되는 거 감안하고, 어떤 건축비용 고려하고, 입지적인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오늘 192평, 건평 60평짜리, 우리 집 2022년도 8월달에 준공된 준신축급 주택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단지를 개발하시면서 잠시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준신축급 주택이고요. 실내 구조도 상당한 매력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을 걸쳐가지고 여기 전체 이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하시면서 이제 조경도 어느 정도 딱 숙성된 세월을 같이 갖춰놓은 것 같아요. 일단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모강리. 예로부터 이제 구정승골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정승을 9명이나 배출한 동네라 해요. 그만큼 이제 터가 좋다라고 하고요. 인근으로 뭐 두메양리라든가 다 이런 명당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터 좋은 곳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이제 이런 자연환경들을 같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건강한 또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힐링하우스도 혼자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생활 편의적인 측면, 양수역 한 10분 이내 도달할 거예요. 그리고 모강 IC를 이용한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교통 편의적인 부분들, 장점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리 뭐 두물머리 이쪽 이용한 6번 국도 진출이, 그리고 이제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다리 건너 남양주 조안면 쪽으로 화도 쪽으로 접근하는 교통 편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저는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전반적인 상황들 분위기 한번 담아드렸고요. 실내. 네, 실내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집 현관문 이렇게 목조로 단단하니 클래식하게 연출하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실 공간 널찍합니다. 한쪽 벽면 깔끔하게 신발장 되어 있고요. 화이트톤 중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거실하고 주방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 널찍해요. 11자 형태의 싱크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레이 톤하고 화이트 톤 멋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쪽으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빼놓으셨고요. 이 싱크대 앞쪽으로 이 아일랜드 탁자 이 공간이 다른 집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놓으셨고요. 이 위쪽으로도 또 알뜰하게 수납 공간 짜 놓으셨어요. 다이닝 공간 이렇게 옆쪽으로 빼놓으셨고요.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큼직하게 빼놓으셨어요. 이쪽에 지금 커튼으로 싹 다 갈아져 있는데 이렇게 통창으로 해서 카페 연출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요. 앞쪽으로 또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널찍한 창호 있습니다. 창호를 사방으로 굉장히 많이 빼놓으셨고 이렇게 밝은 분위기 연출하는 거 좋게끔 이렇게 등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주방 옆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 널찍합니다. 지금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수납장까지 널찍한 공간 있고요.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따로 빼놓으셨어요. 주택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굉장히 층고 높게 뽑아 놓으셨고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창호 액자창 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개방감 있고요. 널찍하게 해놓으셨어요. 해 너무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앞쪽으로 전망도 숲 전망, 숲 세권이에요. 조용하니 한적하게 지내시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쇼파 끝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파 끝에서 바라본 우리 집 모습, TV 끝에서 바라본 우리 집 모습입니다.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화장실, 공용 화장실 있어요. 공용 화장실 보시면 이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집 안방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요. 이쪽으로 지금 따로 붙박이장은 없는데요. 하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방이 굉장히 넓어요. 거실만큼이나 넓고요. 앞쪽으로 이 창호가 이 산의 뷰가 굉장히 멋지네요. 따스하고요.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문 끝에서 바라본 우리 집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에 부부 욕실이 있어요. 욕실도 작지 않아요. 굉장히 널찍하고요. 이렇게 샤워, 부스, 변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 창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안쪽으로도 깊숙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공간 있어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화장 해놓으셨고요. 이쪽에 또 수납할 수 있게끔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이 있고요. 왼쪽으로 또 방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라가기 전에 위층에서 바라본 우리 집 아래층 모습. 친구감이 느껴지실까요? 들어와서 바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집 첫 번째 방, 지금 아이들 방으로 쓰고 계신데요.
커다란 텐트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좀 살짝 가려놓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 빼놓으셔가지고 이 공간도 굉장히 멋지네요. 여기다가 꽃 하나 걸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방, 작은 방, 일반 작은 방 사이즈보다 약간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층에 두 번째 방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실로 쓰고 계신데요. 아이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서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집은 모든 창문에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숲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짜투리 공간 이용해가지고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으셨고요. 우리 집 마지막 서비스 공간입니다. 이게 약간 9평 정도 대장 외공간인데요. 이 다락방인데 제가 허리 쭉 펴고 서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층고가 높아요. 이쪽으로도 창호 멋지죠? 이쪽으로도 창호. 취미생활 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저희는 전원시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